포장마차처럼 돼 있는데 20년이 됐대요. 칼국수랑요, 김치볶음밥이랑 일단 하나 내내 하나씩 클리어하는 것도 좋네요. 좋은 거야? 라면도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을지로에 왔는데 포장마차처럼 돼 있는데 메뉴도 되게 특이하고 20년이 됐대요. 오래된 맛집의 한기를 풍기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겨울이라서 안 하는데 야장도 하시고 토스트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설탕 토스트. 여기가 24시간을 20년째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랬어? 맞아? 쯔나는 아니고 쯔양. 쯔양? 네. 맞아? 어, 저 아세요? 테리 봤지. 아, 진짜요? 아, 그거 우리 틀로 그렇게 해? 됐어, 됐어. 이쪽 말려가지고. 어, 어떡하구나. 저 그러면은 토스트 국수. 그럼 칼국수도 맛있겠고 김치볶음밥도 먹어야겠다. 제육볶음도 먹어야 되고 가격이 안 써있어가지고 뭐 있는지 모르겠어. 메뉴판에 없는 메뉴들이 있대요. 그럼 토스트, 칼국수, 비빔국수, 김치볶음밥, 제육볶음, 라면. 장난 아니다. 근데 역시 비빔국수도 돼. 어, 비빔국수 돼. 진짜요? 어. 김치찌개도 돼요? 김치찌개 돼. 어, 다, 와, 없는 것도 되네. 어, 신기하다. 짜장면. 짜장면 안 되지. 그러면은 칼국수랑요, 김치볶음밥이랑 제육볶음이랑 일단 하나 내내 돼. 제육볶음부터. 제육볶음도? 네. 제가 원래는 이렇게 다 깔아놓고 먹는데 하나씩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코스 요리처럼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음료수로 갖다 먹을 수 있거든요. 잠깐 가지고 올게요. 와! 엄청 많다, 음료수. 와, 이거 다, 이거, 와, 이거 다 돼요? 와, 감사합니다. 와, 역시 토스트엔 우유지.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안에 설탕이 이렇게 막. 서걱서걱 씹히거든요? 계란도 엄청 고소하고 토스트도 뭔가 달달하면서 짭짤해요. 단짠단짠이야. 와. 맛있다. 다들 오시면 토스트부터 찾는 이유를 알겠네. 약간 해장 맛집 같은데? 한 2차, 3차로 와가지고 이제 탄수화물 딱 넣어주면서 맥주 한 잔. 24시면은 와. 아니, 토스트가 진짜 맛있고 양도 많거든요? 얼마일까? 내가 예상해볼게요. 6,000원? 3,000원이지, 6,000원. 와! 맛있겠다! 이게 토스트 하나에 3,000원이래요. 이게 두 개니까 6,000원. 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맞추는 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쁘게 나오니까.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다음은 김치볶음밥으로 주세요. 김치볶음밥으로? 네. 아, 좋다. 약간 삼겹제육 같은데요, 삼겹제육?
솔직히 제가 약간 토스트만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손맛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감칠맛도 많이 나고 당장 밥 필요한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아, 김치볶음밥은 보통 딱 보니까 양이 많으니까 8,000원? 제육은 16,000원? 안주로 크게 나오는 건 비싸더라고요. 한 16,000원, 17,000원? 16,000원. 김치볶음 7,000원. 아, 나 틀렸다. 다음은 비빔국수 먼저 해주세요. 네. 와, 이거 맛있겠다. 김치볶음밥 물기 막. 약간 젓갈 맛이 나는데? 김치 젓갈 볶음밥 그런 느낌인데? 이따가 제육 같이 딱 싸먹어야지. 간이 적당해가지고 먹을수록 맛있어요. 고소하고. 소스 다 먹어보자. 매운 것만 먹었어요, 내가? 네, 조금 들을 게 있어. 아, 감사합니다. 너무 먹어서 다 먹었어요. 칼국수는 먼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냄새 진짜 고소해. 전 이 비빔국수의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은데 면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 진짜 윤기가 막 잘잘 흐르거든요. 와, 면이 진짜 촉촉해요. 확실히 덜 맵게 해주신 게 느껴지는 게 매운맛이 하나도 없고 엄청 고소한 비빔국수 느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중독성 있네. 비빔국수 얼마일까? 김치볶음밥이 7,000원이었으니까 비빔국수도 7,000원. 비빔국수 7,000원. 와! 얼마 안 갔다? 네. 칼국수는 아, 네요. 8,000원. 아, 맞추려고 그랬는데. 틀린 가야 되는데. 칼국수 8,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맞췄을 것 같습니다. 맞춘 걸로 합시다. 너무 금방 먹을 것 같은데요. 칼국수가 나올 때까지 좀 천천히 먹겠습니다. 클리어. 아, 바나나는 너무 맛있다. 하나 더 가져가야지. 사장님 너무 맛있어서 다 금방금방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봉지로 들어가냐. 나같이 배만 하고 키나 해야 온다. 아니. 아 좋다.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씩 클리어하는 것도 좋네요. 뭐 따로 거나? 와 나왔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한국수 근데 딱 봐도 국물이 진인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다. 걸쭉한 국물에 감칠맛 진짜 곱하기 100배예요. 와 감자가 있어 부러. 겉절인데 맛있네. 제가 신김치파로서 겉절이 굉장히 잘 못 먹거든요. 나 너무 뜨거. 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더 먹을까요? 네, 잠깐만. 저 라면도 하나. 라면. 몇 개일까? 몇 개일까? 평범하게. 감사합니다. 오돌오돌하게. 네, 오돌오돌할게요. 오돌오돌, 또 꼬들꼬들 아닌가? 어, 계속 이렇게 계속 음식 하시니까 죄송하네요. 이제 그만 시켜야 되나? 사장님도 그랬어요. 오늘 촬영 온다고 손님이야. 안 오시나? 그러면서 평소보다 뭔가 손님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신장사 이렇게 좀 다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계속 저기 계셔가지고 살짝 죄송해요. 감자.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치원 때는 감자랑 결혼한다고 막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감자 킬러입니다. 라면 가격 맞춰볼까? 옛날에 3,000원이었는데 요즘에는 막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3,000원이냐 4,000원이냐. 사장님 3,000원 아닐까요? 와! 3,000원 4,000원에서 헷갈렸어. 와 감사합니다. 라면. 우와 맛있겠다. 계란 들어가네. 나는 안 먹어. 안 나가 먹는다. 아 면 다 먹었어요. 우와 라면 국물 색깔이 일단 맛있어. 아 좋아. 와 진짜 꼬들꼬들하게 해주셨어요. 약간 오돌오돌? 오돌오돌하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말을 배웠다. 아 진짜 맛있게 끓이셨어요. 너무 맛있다. 오돌오돌해요 진짜. 아니 라면에 라면이랑 계란만 들어가요? 고춧가루 좀 넣고. 아 이게 그 장소에서의 맛이 있나봐요. 사실 집에서 강아람을 끓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고 한강 가서 먹어야 그 맛이 나고 옛날에 막 분식집 라면 끓이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거 똑같이 해도 집에서 먹으면 절대 그 맛이 안 나더라고. 분식집에서 먹어야 분식집 라면 맛이 나나 봐. 와. 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사장님, 혹시 커피도 돼요? 옛날 커피야. 옛날 커피? 그냥 믹스 커피인가? 커피는 얼마일까? 그 아메리카노 같은 게 아니라 믹스 커피니까 2,000원. 1,000원? 1,500원? 사장님 커피는 얼마예요? 1,000원. 와! 아 2,000원인가 1,000원인가 모르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야, 내일 뻔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먹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좋으시고 잘 챙겨주시고 진짜 음식도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름? 맞죠? 아니요. 건강하세요. 건강하게.